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석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잘생기고 싶어요 저 잘생겼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로 잘생기고 싶냐면 날마다 잘생기고 싶어요 좀 욕심이 많습니까? 어, 그리고 저는 또 형통한자가 되고 싶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잘 생기고 형통한데다가 멋있고 싶어요. 사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뭐잘 생기고 싶고 또 누구나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형통한자가 되고 싶고 또 누구나 남이 보기에 어, 멋있어 보이고 싶죠. 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잘 생기지고 또 날마다 도옥도 형통하고 거기에다 날마다 도옥도 멋있어질 수 있습니까? 뭐 강남에 가서 성형이라도 해야 합니까? 어, 목사님 목사인 것을 숨기고 점쟁이를 찾아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단백질이다 뭐다 근육 키우는 보충제를 찾아서 막 먹어야 합니까? 최루국기 이장이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 했은,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원어에는 원문에는 톱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톱브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일장사 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조 사역에서 창세기 1장 10절에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에도 창세기 1장 18절에도 창세기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터부입니다 출애굽기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내가 잘 생겼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나를 목숨 걸고 석달 동안 숨겼다라고 그런 의미로 기록하였겠습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 제잘 생겼죠 그 말을 하는데도 조금 납시 좀 건질 간질하더라고요. 최국 어, 2장2 절을 직역 지역, 해서 말을 하면 모세의 어머니 여게베선.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모세를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요괴벳은그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한 계획을 계획하심을 알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목숨을 걸고 숨겼던 것입니다 어, 저는 또 성경 인물 가운데 참 부럽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환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형통환자가 되어가지고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애굽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 간 인물입니까? 요셉은 인생이 잘 풀려 가지고 노예로 팔려 갔지만 가정 총보가 되었고 요셉은 인생이 잘 풀려서 감옥에 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가운데 참 멋있다, 사람이 멋있다, 이런 사람이요. 저는 갈레비입니다. 갈레비라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데,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어, 무슨 말이냐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말하죠. 모세가 정탐꾼으로 어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45년 전에 하신 그 말을 말한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사 14장에서 갈렙의 나이는요,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정탐하러 갔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할때 여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명동 땅도 강남 땅도 아니고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쳐다도 안 보려는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잘 생겨지고 내가 날마다 내 삶이 형통해지고 거기에다가 날마다 사람이 멋있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 요즘 제가 운전하면서 듣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온지는 좀 되었는데 예배자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정체성은 제자도 아니고요, 전도자도 아니죠.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두루동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제가 잠시 주차를 하였거든요.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 건물 입구에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게 하나 교회라고 적혀 있지 않고 하나 교회 예배당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 그큰 문구를 보면서 하나 교회 예배당, 하나 예배당 이런 그 그큰문구를 보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맞다. 이런 느낌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어, 불신자 때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저도 불신자 때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집금치에 가까운 교회 놔두고 동천에서저 멀리 송현동, 송현동까지 교회를 다니는지 제 누나가 참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인간의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옆에 수퍼 놔두고 저한벌로 건너 수퍼 가서 물건 사오면 그 수퍼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굴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은 그런 곳이 아니죠. 어디 물건이 조금 더 싸면, 어떤 어디 뭐 심지어는 물건이 내 입에 조금 더잘 맞으면 옮겨다니는 그런 슈퍼나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하나교회 예배당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 하나님 자 그런 천국만 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내 삶의 목적을 두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교회에 보내셨을까? 기도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저 바로 옆에 교회 놔두고 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항세전에 영세전부터 왜냐 내 삶의 목적을 두신 그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2375천 종족 물론 맞습니다. 2375천 종족 맞죠. 그런데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두지 않는 그런 교회는 없죠. 나름대로 다들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인도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인 그 세계복음아, 전도와 성교를 위해 우리 하나교의 성도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앞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목회라는 방향 속에서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라는 미션을 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교의 예배당에서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받았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길지 않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그리스도입니까? 왜 복음이 그리스도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유 없이 동기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총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요. 복이라는 바라크. 이 말은 간단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묵상이 필요한 단어가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어디에 꿇습니까? 가장 낮은 땅에 꿇죠, 땅에. 성경에서 땅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릎을 꿇다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도 복 바라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다시 말해서 바라크 내가 아브라함 너 앞에서 너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우상 동네 속에 살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바라크 십자가의 언약으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무나 네가 복이 있도다. 아라크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 예배당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그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예마귀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성도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열한기약 2장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가운데 그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도 있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걸 안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말라고가지말라고 가지 사정을 하는 게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겠다는 게요. 가서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거기서 내가 로마도 가야 되니까 내 전략이니까 나는 간다. 목숨 걸고 간다. 장로들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목을 잡고 우는 게요. 이때 바울이 울면서 같이 하는 말이 나는 가야 된다. 그렇.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저 바리새인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음, 이 또한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짠하지 않습니까? 잠시 세계 1차 대전 시간이 확 지났는데요. 세계 2차 대전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인 부분만 말하면. 히틀러와 독일은 다른 나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자국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전쟁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또 하려니까 자금이 없는 게요.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이용해 먹기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전쟁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면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어떤, 어떤 명분을 앞세웠냐아세웠냐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주적, 범죄, 우주적 범죄자들다라는 그런 여론을 독일 독일민족에게 각인시키면서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어, 북한의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형직과 또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항상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김일성은 칠골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김일성은요 전쟁 중에서도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가를 절개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창세기 6장 그 탐욕과 창세기 11장 권력에 눈을 뜨는 순간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자신을 우상화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김일성에게 죽음을 당한 기독교인이 약 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델짐 성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뱀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영문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뱀이라고 합니다. 어, 무슨 의미입니까?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뱀이 있었다는 말이죠. 사탄은요 처음부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뱀 그것도 그뱀 중에 그 많은 뱀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일서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창세기 3장 1절에 그뱀 기록된 그뱀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역사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흐름의 역사로 이 시대와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독일이라는 국가도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모두가 기독교에 뿌리를 둔 나라고 기독교에 뿌리를 둔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세계보고마 못한다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멀리 나가기 이전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음 조금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사단은 아닌데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제가 RTS를 나왔잖아요 그때도 몇몇의 친구들이 사, 사,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내 앞에서 그리스도 이야기 좀 그만해라. 어, 신학생인데, 우리 알텍에인데 전도의 하버드 대인데, 내 앞에서 그들 얘기 그만 좀 해라. 그런 친구들이 여러 여러 지방에서 지금 목사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가운데 그의 일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의 일이 내게도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음, 경제학자죠 그리고 미래학자인데 어, 제레미 리퍼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을 보면 시대시대마다 0.1%의 사람과 그 0.1%의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는 0.9%의 사람과 이들을 따라가는 90%의 사람으로 어, 구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론이 제레미 리프킨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의 흐름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세 부류의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0.1%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램런트 일곱 명입니다. 그리고 0.1%의 사람을 알아보는 초대교회와 히브리서 11장의 이름 없는 순교자 0.9%의 사람. 어, 여러분 신약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 제자들을 초종자들로 취급하였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니까 설교하다 보면 자꾸 제가 제자인 것처럼 말하게 되거든요 제가 제자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고 우리끼리 제자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민사상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선민사상 안에니다 저는 선민사상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당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25 여기에 내 표된 메시지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 안에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 사람이 제자고요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0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25 여기에 내포된 메시지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 안에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도전하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24라고 하죠.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와 유대인들 특별히 제자와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과 이제 컨비션을 나눠 먹었던 성전 안에서 막 장사를 했잖아요. 그때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서로 컨비션을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물건을 팔고, 염소를 팔, 양을 팔고 했거든요. 그런 제자와 유대인들의 차이, 제자와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과 컨비션을 나눠 먹던 제사장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빛을 가졌느냐, 빛을 잃어버렸느냐 그 차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의 빛은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란 무엇입니까? 초래국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며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늘 설교 때 ppt 띄우려고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적당한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250만 명이나 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들 진에 제일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서는데, 저쪽에는 애국진에는 구름과 허감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진 이쪽에는 밤인데도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하지 못하였더라. 밤에 공격할락 했거든. 근데 밤인데도 밝아가지고 공격을 못하는 게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빼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을 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고 난 뒤에 사단 역사하고 난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에서는 또 이제 내가 벗었으므로 그 뒤에 10절에 가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왜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까?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서 말하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도구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무슨 빛이냐 출애굽 당시 밤이 밝음으로 했던 그 빛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빨가벗었으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왜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였느냐 창세기 1장 3절과 밤이 밝음으로, 했던, 밤이 밝음으로 했던 그 빛은 기이한 빛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된 영적 상태는 기이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어,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 소수에 속한 성도고요. 저는 지금 제자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내가 나는 제자고, 여러분이 우리 하나교회 다니까 니 제자고, 우리 하나교회는 초대 교회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나를 통해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존도제자 되시기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수 있습니까? 호세아서 2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착각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들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착각하였다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것에 눈이 멀어갔고요, 제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였고, 바알을 내 남편이라 일컬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다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오게 되고, 교회를,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영적 질병 시대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후대 멸망이라는 미래 재앙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경건해가지고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형통하고 거기에다가 정말 멋있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을 꿇는 행위가 내 신앙생활의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고 나를 그리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알고 내게 복을 주사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우연찮게 하나교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나 교회에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잘 알고 그래서 내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응답들을 우리 모든 한옥의 성도들이 누려 나가는 그런 잘 생기고 그런 형통한 자로 멋있는 자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들 네 역사 교통 총만 하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생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업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